저는 희망합니다. 아니,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 정전 70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 또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영훈 목사님과 함께 저 평양에 가서 제2의 대평양 대북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평양에서 열려야 됩니다. 그날을 꿈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어제까지 아니죠 오늘까지죠 저 강원도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다 뒤로하고 왜 이 강주로 달려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방금 목사님의 저 뜨거운 열정, 저는 그 이것들점을 저도 본받고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으로 저는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북한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독일 통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독일 통일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빨리 통일되었다 아닙니다. 교회가 지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프라이카이프 운동 같은 비밀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탈동동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신앙 안으로 키웠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유의 본질을 깨달은 바로 그 탈동독인들이 동독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면서 많은 동독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이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에게 탈북민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박영웅 목사님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신앙의 복음을 그들이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 지성호 의원도 함께 제가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지난 시기 목사님께서 우리 태영호 국회의원, 우리 탈북민 태영호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한번 안디옥 교회에 모셔왔습니다. 목사님과 다 만나고 여러분 그분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대단한 목사님이다. 대단한 교회다. 어떻게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하고 그들도 다 감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한 번씩 오게 되면 어디에서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한 번씩 왔다 가게 되면 저들이 큰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을 어디서 받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이 강주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 탈북민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이런 강주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속에서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치는 교회라는 데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이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 박영훈 목사님이 그냥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고 이 지역에도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냥 가짜 평화를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참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박영훈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회복운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주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한 번씩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정신 차리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책을 제가 많이 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을 많이 보니까 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 그러더라고요. 민주화 성지.
나는 이 민주화 성지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지로 이름 날리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되는 광주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회복되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보십시오. 김일성 우상이 지금 저 땅을 꽉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통일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많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를 한 번씩 왔다 가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야, 이런 한국교회 보니까 다 변질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와, 이렇게 안디옥교회처럼 박영훈 목사님처럼 진실을 외치는 목사님들과 교회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기 목사님께서 우리 탈북민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늘 강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후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몇 명과 같이 제가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9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 처소에서 그들이 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너희들 도와주려고 왔다 감동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알지 못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만나본 적도 없는 광주 안디옥교회와 그리고 박영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요? 여러분은 그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감동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분들이 근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랑의 본질을 회복되어야 됩니다. 박영호 목사님의 바로 이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바로 이 신앙도 바로 이런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북한 동포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안디옥교회에 가서 열심히 배우자. 안디옥교회 가서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하자.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자들이 정말 우리 안디옥교회를 다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집회 때마다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집회를 참석하고 그들이 다녀갑니다. 가게 되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계층에 한두 사람은 진짜 여기에 와서 뜨겁게 신앙의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지금도 이 집회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사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에 갈망하고 있는 복음통일이라고 하는 이 복음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여러분,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